홋카이도 2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스카이디오 2도 업데이트돼서 가방에 착륙하는 기능과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뭐 스카이디오는 대동소이하게 능력이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. 더 좋아진 거는 그 가방의 표시에 정확하게 랜딩을 합니다. 보통은 그 헬기가 착륙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하방 기류가 이제 흐르면서 와류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덮치거든요.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 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. 근데 그 패드 위에 스카이디오 마크 위에 정확하게 랜딩을 하는 거 봐서는 예,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한번 보셨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